연초에 북쪽에서 들려온 포성에 대해서 이승환 평론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내주는 세계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연평도 북방에 포탄을 쐈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젊을 때, 그 지금도 안 월스트리트에서, 젊어요? 저 지금도 젊지만 옛날엔 더 아, 젊었어요. 그랬군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아, 월가. 네네, 네, 맞아요. 투자 그렇죠.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블룸버그 단말기라고 옛날이라서, 거기에 막그 뉴스 속보가 네네, 그렇죠. 뜨면은 주식 시장에 영향 좋은 뉴스들을 막 골라가지고 정리해서 보고서 쓰는 게제 일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뉴스가 다 나오는데, 한국 뉴스가 여러 개또 나오는데, 그 중에 빨간 줄 쳐지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얼러트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고, 이거는 꼭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꼭 북한 얘기였어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투자자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빨간색으로. 미사일 또 쐈다, 뭐 그쵸, 미사일 등등. 쐈다. 그때는 뭐, 핵개발, 뭐, 조짐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어떤, 뭐, 그때 이번처럼 김정 어떤, 일. 그땐 김정일이요. 일. 네네.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네네. 얘기들. 그래서 북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때 그렇죠. 느꼈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올해도 연초부터 이렇게 연평도 북방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걱정되죠. 네. 네.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2001년 신문사에 입사해서 2002년부터 외교부 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 생활 한 10년 동안 통일부 외교부를 한 3년 최소한 이상 출입을 했고, 그때부터 어쨌든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 1인으로서 지난해 윤석열 이제 헷갈리는군요. 재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2010년과 같은 정말 불행하고 불안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 하면 대표적으로 뭐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던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서로 말폭탄을 터뜨리면서 뭐 통신선 두절되고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등장은 이명박의 등장 뭐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022년 이제 대선 끝나고. 그런데 뭐 지난해 아시다시피 이제 9.19 군사합의 유일하게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그 완충적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 추동 역할을 했던 그 군사합의가 어쨌든 파괴가 됐죠. 지난해 9.19 군사합의가. 그러면서 뭐 북한은 이제 명분이 된 거죠. 본인들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고, 그게 올 초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 연초에 또,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한 거 보고, 아, 정말 밑에 있다. 이게 무슨, 근데 무슨 뜻이야? 하고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합니다. 뭐 이런, 제가 막 프린트 해가지고 왔어요. 네, 프린트까지 정말 입 해보셨네요. 가진 사람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나는 찬양하고 싶다. 이 대상이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듯이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교활했다. 뭐 이게 속내를 숨기고 뭐 얘기를 해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 했어요. 북한의 담화문이나 뭐 이제 연설문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 행간을 읽고 이렇잖아요. 근데 북한의 담화문이나 성명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간이 없고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속내를 굳이 감추는 것은 이제 몇몇 문장, 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데, 김여정 신년 메시지가 대단했죠.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윤석열 동시에 이제 비방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조롱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어리숙한 채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평화 보따리를 내밀면서 뒤로는 자기 거 챙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전략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한마디로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군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분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말 그대로 신념 메시지, 뭐 대략 2000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들이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도발하겠다 하고 미리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신념 메시지가 2일 날 있었고 도발이 5, 6, 7일 3일간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북방에서 NLL 위쪽으로 이제 폭탄을 투하하고 뭐 사격하고 이런 훈련을 했던 건데 5, 6, 7일 3일 연장하면서 이제 2일 날 본인들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 앞으로도 도발이 이어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처럼 불행한 정말 불행한 사태죠. 그런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뭐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2010년은 전 그때 또 기획대정부에 출입하고 있었어요. 2009년 10년 이때였는데 기재부에 있는데 갑자기 연평도 이제 폭격 사건이 나서 그때가 약간 퇴근 준비하고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렴풋이 오후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관계 여러 가지 뭐 장관급 회담도 취재하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남한이 실제 영토를 포격하는 상황은 굉장히 충격으로 왔었거든요. 2010년 당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명시적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됐고 지난해부터 사실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겠죠. 2019년 이후에 김정은이나 북한 측에서 나오는 성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을 핵 국가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헌법에 못 박은 지도 이미 오래됐고요. 평화적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을 잘 쓰겠다 뭐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그 이제 행위를 쭉 이어오고 있는 거니까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도발, 왜 도발할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들은 이거는 도발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훈련한 거고 남한 영토로 쏜 거, 영해로 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아예 안 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폭죽을 터뜨렸는데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진상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지난 7일에 이제 또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는 그냥 이제 폭약 정도 소리만 냈을 뿐인데 뭐 그 남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겁먹고 한마디로 오버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성명을 낸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폭격, 사격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했고요. 훈련하고 그러니까 시험 발사가 있었고 그리고 폭약도 터뜨리긴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섞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은 절반의 진실만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저급한 심리전이라고 이제 맞대응하면서 실제 쌓아놓고 지금 남남 갈등을 그 유발하기 위해서 저렇게 심리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찰 자산이 있고, 확실하게 그 연평도 부근에서 그 굉음도 들렸기 때문에 훈련과 이 도발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NLL 이북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충 지역이어서 할 수 없었던 그 지역에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그겁니다. 9.19 군사 합의가 확실하게 깨졌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요. 깨졌다라는 게. 네. 그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한미 겨냥한 거죠. 왜냐면 우리 한미도 뭐 을지훈련부터 해가지고 계절별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력 자산도 여러 번 더 오고 훈련의 어떤 강도나 이런 그 뭐 이렇게 질 양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오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훨씬 더 그러니까 확장 억제 전략을 위해서 한미 간의 그 모든 준비를 상반기에 마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미 한미 간의 그 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컨설테이션 하는 그 그룹 있거든요. 거기서 올해 8월에 핵 전략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맞습니다. NCG. NCG 맞습니다. 네. 그래서 8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 강력히 구축하겠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합의한 것은 올해 8월에 핵그 관련해서 핵 작전 관련해서 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북한이 겁먹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훈련을 더 이제 가속화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고 조금 더 훈련을 한마디로 좀 이전에 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겁먹죠.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겁먹었다. 뭐 김정은부터 김여정까지 북한이 겁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말폭탄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왜냐면은 강대강으로 항상 남북간은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나간다고 북한이 한 번도 약하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역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때 어떤 쪽이 말이 훨씬 더 강했습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치. 훨씬 더 강하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위기가 고조된 건 그때예요. 물론, 아, 예, 네. 물론 이제 핵실험 6번 중에 4번 이제 오바마 시절에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대북 발언을 한다고 해서 소위 뭐 남으로 오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굽히고 들어온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건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실제 한미 간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건 정말 진행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겁도 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또 러시아랑 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본인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1월 5, 6, 7월 이제 훈련을 연달아 진행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번째로 항상 그 대선이나 총선 같이 정치적인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북한이 도발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그 당시 1월에 미사일 발사였나요? 아 2016년이면은 1월, 9월에서 이제 핵실험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한테 주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변적인 거라면 마지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거는 대내 결집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내 결집용. 이제 북한 상황이 코로나 뭐 그 전부터 북한 상황이 좋은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네. 코로나 때 완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전 사회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뭐 굉장히 이제 하루 삼시세끼 해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지역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 12월 뭐 전원회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국방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핵 자위권을 갖겠다. 안보를 더 튼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경제 얘기하고 김여정은 이제 나와가지고 훨씬 이제 저급한 언어로 계속 이제 비판을 쏟아붓고 해서 약간 그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맞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세의 이 압박에 정말 견뎌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워도 참아달라 이런 거겠죠. 이제 뉘앙스는. 그러니까 대내 결집용으로 이렇게 더 대외적으로는 더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실제 훈련으로까지 그러니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그 이제 조선중앙TV라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이제 용도의 매체가 있고 네. 이제 뭐 노동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조선중앙TV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네.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만 감추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만이 잘 사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발전된 네. 모습이랄까 이런 거 절대 노출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에 예를 들어 전략핵 잠수함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영상, 사진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영상, 사진을 일부러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그 앞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다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이 손을 잡고 저렇게 훈련을 점점 강화하면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단결해서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려운 국내정상. 시절을 또 견뎌내야 된다. 근데 그 레토릭은 뭐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결국 반복되는 거죠. 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의 레토릭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북한의 운명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조선중앙TV 얘기까지 들으니까 아주 다각도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저거 그
그 김 뭐라고 해야 돼? 김여정의 편지. 아, 이 편지를 보면서 사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9년이죠. 우리 하노이 회담 하려고 했던 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하고 김정은이 기차 타고 쭉 북한에서부터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을 때 회담이 깨졌을 때 그 네. 남매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나 보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고 그러면은 극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분석이 네. 그때도 뭐 해가지고 뭐 막 과시하다가 결국은 미국 끌어들여서 협상으로 뭐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어떤 게 쪽이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남북 관계를 한 30년, 40년 관찰하고 실제 북한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본 그런 분들, 그냥 멀리서 지켜본 분들 말고요. 실제 북한 사람들과 말을 섞어보고 협상해본 그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봐줘. 우리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대화 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마련해. 이런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대화를 원하니까 도발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쭉 많이 하셨는데, 실제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하노이 회담이 워낙 중요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너무 중요했고, 소위 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이 그 당시 한 60시간이었습니까? 몇 시간을 하여튼 기차를 타고 맞아요. 하노이까지 갔는데 노딜로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상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년이고 벌써 한 4년, 5년 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와도 깨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좀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타밀프로 하나 북한에 보내는 것도 유엔사에서 막아서 못 보낼 정도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조차도 유엔사에서 막았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막은 거죠. 타밀프로도 막았어요. 타밀프로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연결하는 거 한번 가서 좀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유엔사에서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는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그것도 이제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활하고 뭐 이런 욕을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내재적인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러시아와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김정은이 네네네. 가서. 그 당시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확실한 계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때 실제 무기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북한제 뭐 미사일 뭐 등등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북한은 한반도에 대해서 혹은 미국에 대해서 좀 이걸 접었구나. 그것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 미국 대선 시즌이 오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한 번 또 뭔가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도발하는 거다 이런 분석은 일리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네네네. 없죠? 지금 한 3, 4분 남았는데. 아, 3, 4분. 네. 아, 그럼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흥미롭게 본 거는 북한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그 이제 지진이 나서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소위 북한의 최고 존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레터를 보낸 건 처음입니다. 네. 그전에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런 이제 사실상 이제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 보냈을 뿐이지 저는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기시다한테 극존칭을 쓰면서 호칭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게 정말 재밌는 뉴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극존칭을 썼어요. 네, 네, 네. 뭐 그전에는 뭐 일본 놈이니 뭐 이렇게 뭐 다른 그렇죠. 다른 발언을 하다가 아, 최근에 특히 막 험악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어쨌든 이거는 위로하는 편지니까 네. 그 얘기는 11월에 혹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기시다는 지난 5월에 전제 조건 없이 북일간의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미 던져놓은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을 보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와 기시다 지금 뭐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본과 미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한테 약간의 그 생존할 길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맥락에서 저는 이 편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고 저는 봐요. 그 얘기는 이제 남한 완전을 배제하고 돈이 될 일본과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베네핏을 줄 트럼프를 잡겠다라는 어떤 상상,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 뒤뜸돌을 놓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서 어쨌든 계획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런 도발과 담화문 발표를 뭐 남매가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해서 네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이시네요. 아, 굉장히 명쾌하고 흥미롭네요. 그 저기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그 네.
김정은 위원장의 따님을 그렇게 딸을 대동하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국내 정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 ICBM 화성 17형을 처음으로 발사했을 때 김정은의 손을 잡고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딸을 화성 17형 발사하는 그 현장에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 그 이제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네, 그 얘기는 그래서 통일부가 최근에 발표한 거 20몇 차례 중에 19번이 다 군사 현장에 김주애를 데리고 왔고 지난 7일에 닭 농장에 갔어요. 닭 그게, 농장. 예, 이제 경제까지 확대되는 거죠. 우리 군사에서 경제로. 네, 네. 중요한 데를 다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 전에는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더 튼튼하게 이제 4대로 4대 승계가 되는 거니까 계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이제 띄우다가 이제는 경제 활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리고 칭호도 뭐 존경하는 자제분이 아니라 이제 샛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샛별. 예. 샛별은 이제 김정은도. 김정일이 이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009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대중 앞에 그때도 이제 존경하는 뭐 어쩌다가 나중에 보니까 샛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그 사람은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게 또 북한에서 이제 그 뭐 예,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자제분에서 최근에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호칭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영호 지금 현직인가요? 태영호 의원이? 태영호 의원. 네, 의원이. 네. 네. 사실이라면 북한 내부 사정이 심각한 것 같다라면서, 그럼 후계 구도가 진짜 둘째 딸로 가는 게 아니냐. 첫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김주애가 있고, 셋째가 성별 불상이 하여튼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네네. 국정원에 따르면.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둘째, 특히 이제 여성, 북한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성, 그러니까 딸한테 이걸 승계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도 어쨌든 셋째 아들이었으니까 뭐 지금 첫째 아들이 뭐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김주애가 가장 외모가 훌륭해서 나온 거 아니냐 또 어떤 외신들은 또 그렇게 엉뚱하게 짚고 있고 외모가 훌륭해서 그래서 아니 이런 해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외신의 뭐 어디였죠? 하여튼 어떤 외신에서 그렇게 황당하게 네,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조금 봐야 되겠지만 네네. 호칭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큰 맞아요. 의미가 있거든요. 북한 사회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후계 구도를 그리고 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에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간 다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아니 저 어린 놈이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네. 이 북한을 통치하겠다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그 불안한 시선으로 봤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세게 통치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그 자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주애를 조금 더 일찍 노출시키려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한 가지만 더 박제를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 당선되면은 북핵 네. 용인하고 그냥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줄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 1년 뒤쯤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꺼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뭐 인팩트 뭐 사실상 뭐 이런 건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 뭐 사실상 그것을 맥락에 깔고 협상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공화당의 비주류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뭐 주류죠.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싱가포르 회담이나 아니면 하노이 회담 때 이미 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공식 문서, 뭐 NPT 상의 뭐 등등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걸 박제한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11월에. 아니, 그 북한 문제 언제부터 관심 가지셨었죠? 너무 명쾌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저 2002년 외교부 출입하면서 예, 의도하지 않게 억지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죠. 취재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시작된 게 20년이 넘었어요. 네. 23년 차네요, 23년 이제. 23년 차 네, 네. 북한 전문가께서 분석하신 연평도 포격 사건에 연평도 북방 포격 사건에 대한 분석하고요. 북한의 후계 구도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이승훈 평론가님도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